그 생각보다 많은 분이 와주셨는데, 일단은 고백 먼저 할게요. 사주를 어떻게 배우자를 골라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골라? 알아도 못 골라요. 자기 팔자에 나온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좀 양심 고백을 하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찔렸어요. 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 그거를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자가 있네, 이렇게. 국유폭스 카메라 지금 찍고 있으니까 쫙, 안 나오게. 이렇게 오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제로 강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상대방을 알고 결혼하라고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해봤어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결혼을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 결혼을 하죠. 뭐 중매로 결혼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아니, 결혼할 때는 누가 이혼을 생각해? 다 오래 살줄 알고, 그리고 나름 고심 끝에 고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살다 보면 3개월도 안 돼서 다 밑바닥이 드러나요. 아,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예. 그리고 이혼이 1년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굉장히 이유가 많아요. 원인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랑 같이 살기 전에는 모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왜? 그 사람이 연애할 땐 포장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여러분들한테 나 결혼하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막 포장하고 있거든. 같이 살면 밑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이걸 업으로 하고 있지만은, 딱 궁합을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꼭 결혼을 해야겠다 이러면 동거 3개월 해보고 도장을 찍을지 말지 결정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왔어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연애는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지랑도 할수 있다고. 지나가는 그지랑. 거지인데 내가 돈 많으면 퍼주면 돼요. 우리 다그 마인드로 연애하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뭐 하는 사람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딱 보면 옥동자인데 의사래. 그거 보고 이제 아 너무 멋있어 보이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번외로 하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사주를 배우자 고르기인데, 고르기는 제외하고 알기예요, 알기. 예, 알기. 부제는 뭐라고? 부제? 천국과 지옥 사이라고요. 부제는 천국. 진짜 결혼하면은 다들 막 좋을 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지옥이라고. 혼자 살 때가 더 낫다고. 예, 근데도 결혼들을 하죠. 예, 그거에 대해서 짚어볼 겁니다. 자, 먼저 십성으로, 오늘은 십성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내 사주에 있는 십성을 봐도 되고, 상대방에 있는, 지금 여자친구가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는 분들은 상대방에게 어떤 십성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연애는 감정이에요, 감정. 무조건입니다. 결혼은 현실이에요. 조건이에요. 이 차이를 반드시 인지하셔야 돼요. 이혼율 1위가 성격 차이, 2위가 경제적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돈 문제예요. 성격 차이가 왜 나온다? 돈을 못 벌어오니까 나온다. 맞잖아요. 에이씨 하다가도 연봉이 천만 원, 뭐 월급이 1,000만 원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쑥 내려가요. 그래, 우리 남편이 돈잘 벌지. 성격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돈에서 나와요. 그거 절대적으로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연애와 결혼이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때는 포장을 해요. 감정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으로. 근데 결혼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내 밑바닥이 다 나오거든요. 그 밑바닥을 오늘 까발려 드릴 거예요. 사주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는 강의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예,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제가 언급한 사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저한테 돌팔매질을 할 거예요, 악플이 달고. 자, 절대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만나야지 말아야 될 남자는 식신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 무식상이죠, 무. 이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전형적인 결혼 전후가 180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완벽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식신 상관이 없다라는 거는.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제가 동영상 보라는 거안본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받아 적으면서 막, 이러고 있을 건데.
예. 그러니까 선행이 중요하다고요. 자, 이게 없으면 왜 180도 바뀌냐면은 남자한테 식신과 상관이라는 건요, 여자를 사랑하는 에너지예요. 한마디로 이 여자를 보면 자고 싶다. 이 마음속에 깊은 이 울림 있죠? 이게 식신하고 상관으로부터 비롯된다고요. 기본적으로. 얘를 보면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둘만의 공간으로 들어가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이거는 식신하고 상관이 하는 짓이에요. 남자 팔자에서. 이게 없으면은요,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어떻게든 포장해서 드러내려고 해요. 이벤트 계획적으로 하고요. 굉장히 로맨티스트고요.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다 따라해요. 식상이 없으면은. 그래서 여자들은 착각을 하죠. 아, 이 남자 정말 좋은 남자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다니.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180도 바뀌어요. 절대 안 해요. 그런 짓. 결혼 전에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한테 이벤트 해주고 선물 비싼 거 해주고 그거 좋아할 필요가 없다고요. 결혼 후에는 하나도 안 해줘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식상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의 유형입니다. 여기 남자들 중에서 식상이 없다 이러면 반성하셔야 돼요. 예. 네. 없구나. 찔렸죠 지금 막. 반성하세요. 여자한테 잘해주죠? 그게 쓰고 들어. TV 촬영하고 있어 촬영. 반성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돼요. 막 식신이 막 이만큼 있고 상관이 막 이만큼 있죠? 이거는 부인을 사랑하는, 내 마누라를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자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자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순간 바람납니다. 근데 여자가 여자로 안 느껴져. 내 마누라가. 예를 들어서 애를 낳고 살이 막 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바람난다고요. 여자를 사랑하는 거지 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여자로, 내 부인이 여자로 느껴지지 않으면은 바람난다고요. 식상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적당하게 있는 게 좋아요. 적당한 거의 기준은 뭐 여기서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하나에서 두 개 정도라고 해둘게요.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지만은 그렇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펴봐야지 내 남자친구가 식상이 있나 없나. 네, 펴봐야지 빨리. 근데 있으면은 나한테 그래도 얘가 사랑을 하는구나. 결혼하고 나서 크게 바뀌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만나지 말아야 될 남자 유형 중에 하나. 네. 남자만 아 여자도 할 거예요. 아 여기 여자가 많잖아. 맞춰줘야지. 식상이 없으면 아 그것도 얘기할 건데 여자가 식상이 없으면 매력이 조금 감소되죠. 식상이 있어야죠 여자는. 매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건. 남자만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시는데 자, 절대적으로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뭐다? 식상이 없는 사람. 이제 여기 유튜브 올리면 난리 날 거야, 이제. 또 뭐냐면은 인성이 왕한 사람. 왕하다는 거는 많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굉장히 많아. 정인과 편인을 얘기합니다. 자, 인성이 많으면 왜 안 되냐?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라고 얘들. 마마보이 만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애할 때는 그걸 안 드러내요, 잘. 근데 한 3, 4개월 지나면 갑자기 엄마 전화 왔다고 막 이러면서 받기 시작하고 엄마가 부른다고 가야 된다고 하기 시작하고 그 우리가 친해지면은 상대방 부모님도 많이 만나죠. 여기 엄마 만나면 엄마가 굉장히 세요. 며느리 막 쥐잡듯이 잡으려고 해요. 안 된다고. 인성이 많은 사람, 기본적으로. 이러면 또 인성이 많은 남자들이 또 깔 거야. 아, 근데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해. 만약에 이 사람이 마마보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자한테 의지해요. 누군가 어쨌든 엄마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하려고 하는. 나한테 의지하려고 한다고요. 나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있고 멋있어 보여요. 상남자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네. 이런 거에 홀라당 낚여가지고 결혼하지 말라고요. 결혼할 거면 3개월 동거하시라고. 도장 찍지 말고. 하는 건 한 3개 정도 되나요? 한 3, 4개 정도라고 합시다. 예. 네. 뭐 사주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 사람이 일단은 인성이 많은데 상남자 기질 있고 멋있잖아요. 아 100%예요. 일단 상남자 같아요. 포장 얼마나 잘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피하셔야 되고 반드시 같이 살아보셔야 되는 유형들이에요. 여자가 인성이 많으면 괜찮아요. 이뻐요.
남자랑 여자랑 달라요. 여자가 여자다운 거예요. 인성이 많다라는 거는. 남자가 인성이 많은 거는 남자가 여자다운 거예요. 예.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세요. 예. 남자 팔자 얘기 많으면은 여성스러운 겁니다. 상남자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계집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예. 그 우리 옛날에 싸이월드 할 때 헤어지고 나면 막 그 남자친구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남자가 인성 많으면 자기가 그짓 하고 앉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피하세요. 기피하시고 이 사람이랑 살아보세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가장 만나야 되지 말아야 될 유형들이에요. 자, 식상하고 예, 식신상관하고 인성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연애용이에요. 연애용. 현실에서 벗어나 있다고. 감정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식신이나 상관하고 인성하고. 감정으로만 하니까 연애 생활도 당연히 감정으로 하려고 하는, 아, 결혼 생활도 감정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결혼을 행복해야 된다. 그 행복 누가 갖다 주는데? 돈이 갖다 주는 건데. 예, 그거를 무시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오셨으면은, 아, 돈과 결혼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구나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자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해 줄까? 이제 남자들을 위해서 또 뭔가 얘기해 줘야지. 여자들이 긴장하셔야지, 이제. 자, 관성을 먼저 볼까요? 관성은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 관이 없다. 여기 없는 사람 혹시 있나요? 아이고,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이 없다는 거는 일반적인 남자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특이한 남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남자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못 만난다고, 관성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남자가 나한테 기댄다고. 여자명의 관성이 없으면은. 기댈 생각도, 기댈 생각을 하기 힘들어요. 그런 남자가 안 꼬이거든. 자, 근데 이제 이 정관하고 편관도 문제가 있어요. 정관은 뭐냐면은, 만들어진 남자. 이거는 미완성. 그래서 이 사람은 조건을 보고, 이 사람은 가능성, 인간성을 봐요. 여자 팔자에 정관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조건 보는 사람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직업은 뭔지, 차는 뭐 타고 다니는지 이거 보고 앉아있다고. 아주 쉽죠? 꼬시기 제일 쉬워요. 돈 많으면 땡이야. 얼굴 안 봐요. 돈 봐요. 돈. 그 사람 재산 봐요. 편관이 있잖아요. 아, 무슨 돈이야. 그 사람 가능성과 인간성 따집니다. 돈 없어도 돼. 지금 평생 없는 거 아니니까 라고 얘기하는 여자들이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이 있겠죠. 둘 다 있는 사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남자로 만족이 안 되겠죠. 두 명 있으면 좋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조건도 따지고 인간성도 따져야 되니까 눈이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싸움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친구 사주를 딱 보세요. 뭐가 있는지, 조건을 따지는 사람인지,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사람인지. 관이 없다 이러면은 천방지축 남편이에요. 천방지축 남편. 막 남자친구가 남편이 백수야. 네, 백수이거나. 아, 이건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 백수라는 게 아니라. 막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네, 깜짝 놀라지 말고. 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남편감이 아니란 소리예요. 애인 정도로 만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팔자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내가 연애를 할 것인지 결혼을 할 것인지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연애용 팔자 따로 있고 결혼용 팔자 따로 있어요. 네, 여기서 관성부터는 현실적으로 들어가요. 맞잖아요. 조건, 가진 직업, 돈 이런 거 본다니까 정관들은. 그래서 남자 잘 만나요. 정관들은 그것만 따지고 앉아 있으니까. 결혼 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나기 좋은 팔자들입니다. 등급 따져가지고. 이런 팔자들은 그런 거 안 따,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조건으로 보면은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데서 강의하고 앉아있고,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는 편관을 가진 분이랑 잘 어울리겠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팔, 남녀의 상관없어요. 남자 팔자에 편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인간성 좋은 여자 찾는다고요. 똑같아요, 남녀가. 네. 선생님 보시기에 비율이 네. 공간이 많아요, 한글이 많아요. 누가요? 사람들이요? 비율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래도 평가가 좀 많죠. 네, 조건대로 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은. 네. 아니 이거 조건 따지면 욕한다니까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게 따져야 당연한 건데 돈 보고 결혼하는 걸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을 보고 결혼하는 걸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이에요. 굉장히 똑똑하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오래 가는지 알아요. 근데 이게 없고 이게 있는 사람들은 뭐 사랑이 단 줄 알지 없어도 극복이 가능한 줄 알지 착각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남자가 평관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본인 사주에 평관이 있으면 네. 그 사람은 여자를 볼 때 가능성이 있는 아니 가능성을 남자가 여자의 가능성을 보진 않지. 무슨 가능성을 봐. 남자가 평관이 있으면은 내가 어떤 길을 가고자 했을 때 여자가 동조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봐요. 예. 중요하잖아요. 내가 뭐, 나 사업할 거야. 무슨 사업이야. 막 등짝 때리면서 대기업이나 열심히 다니라고. 예. 평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봐요. 여자가 나를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뭐 애초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틀대로 이렇게 기업 잘 다니면서 하니까. 모험을 하는 건 평관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결혼도 모험이잖아요. 평관인 사람들 무모하게 지른다고.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구분도 안 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성 좋으니까 반드시 되겠지 착각하고 지른다고요. 저는 그래서 조건 따진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이 서로 이걸 조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처럼 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흐름을 알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조건이 좋을 수가 없는 흐름이에요. 아직까지는. 당연히 저도 가능성을 보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고 여자도 그러니까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내 여자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보시라고요. 내 남자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보시고 십성에서 다 갈립니다. 자 근데 그 여자명에도 아까 식신하고 상관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자명에 식신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 남편을 키우려고 해요. 남편을 바꾼다. 평강공주예요 기본적으로. 잔소리 굉장히 많이 해요. 식신 상관없는 사람들 잔소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은 남편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채찍과 당근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채찍과 당근을. 자 근데 아까 전에 그 정관 평관 얘기했듯이 식신 상관도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있거든요. 상관 만약에 아까 평관이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상관까지 있으면 이거는 정말 100% 가능성만 봐요. 진짜 가능성만 봐요. 그 사람 잠재력, 인간성, 탤런트 이런 것만 보고 결혼해요. 지금 당장 빚이 1억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잔데. 나만 멋있게 생각하나? 자기 인생을 걸고 어떻게든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을. 근데 식신이 여기 정관이랑 이어져 있잖아요. 아까 이거 조건을 본다 그랬죠? 조건을 100% 봐요. 평관은요 만들어지지 않은 남자예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남자라고요. 정관은요 만들어져 있고 이미 컨트롤이 다 돼 있는 남자예요. 남자가 달라요. 내가 만나는 남자가. 이거는 깡패 같아요. 평관 남자는 그런 사람한테 끌려. 나를 깡패처럼 이렇게 휘감아주는 그런 남자에게. 여명의 평관이 있으면 카리스마 이런 거 있죠. 여기는 그런 것보다 직업에 끌려요. 그 사람 판사래. 허, 진짜? 만난다고요. 그러고 얼굴 안 봐요. 그러면 무관성인 여자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보기 때문에 이상한 건가? 그렇죠. 이런 거 안 따지죠. 관성이 없으면은 네. 그냥 결혼해야 되는 줄 알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 관성 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남편한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관성 없는 사람들. 이거 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기대를 하고 결혼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혼 왜 하겠어요? 기대가 무너지니까 이혼하잖아요. 그런 거 잘 따지셔야 돼요. 무관인 여자분은 결혼하면 이혼 잘 안 하겠어요? 기대치가 없어요. 이혼을 하 남편이 불만이 많죠. 나는 기대를 하지 않지만은 남편은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재성과 관성을 봐야 되는데 이게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것도 지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재성부터 하자고요. 재성은 이거는 이제 정제는 이거는 소유욕이에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거라는 거에 출발해요. 정제들은 편제는 이거는 소유욕이 아니라 이제 남녀 평등 있죠. 동등한 평등 친구 같은 것 소유욕이 아니죠. 편제는 상대방 배우자를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 명에 재성이 있으면 내조를 잘합니다. 저는 이거 여자 팔잡을 때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많이 봐요. 내조를 하고 남자한테 맞춰줄 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결혼은 서로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연애는 맞춰주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면 돼요. 주고받고 주고받고가 되면 되는데 결혼은 포기하고 맞춰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결혼 한번 해봤던 사람이라던가 결혼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포기할 게 많은데 포기하고 맞춰주느냐는 재성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와요. 재성이 없으면 포기가 안 돼요. 맞춰주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상대방 배우자가 안 맞춰주는 것 같으니까. 편제는 여우같이 잘 맞춰주고 정제는 곰탱이에요. 곰처럼. 그러니까 곰이라는 건 수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 편제는 그런 거 없이 다 알아서 합니다. 말도 안 했는데 막 진수성찬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편제들은. 근데 편제들이 왜 그러겠어요? 예? 편제들은 다 욕심이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해줘야지 남편이 돈 잘 갖다 줄 거 아니야. 예. 막 그냥 차려주는 게 아니라 차려줘 놓고 나 가지고 싶은 백 하나 있는데 얼만데? 400만 원. 한 해줘요. 근데 편제한테는 정제는 그런 짓을 못해요. 그냥 밥 차려줘야 되니까 때대로 차려주고 여우 같은 짓은 안 한다고. 어느 여자랑 살고 싶어요? 아니 둘 다 괜찮지 뭐. 예, 둘 다 매력 있어요. 둘 다 있으면 둘 다 되는 거예요. 아주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재성 없는 분들은 아 내가 남자한테 그런 걸 잘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는 자기 팔자에서 출발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고른다고요. 고르기가 되네요. 내 팔자에 나온 대로. 네. 자 근데 그래서 우리 결혼을 볼 때는요 감정을 보지 마세요. 현실만 보세요. 현실만. 아무리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어오면 오래 살 수 있어요. 같이 돈이 사랑을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 자기 책임지는 모습에서 사랑을 느끼는 게 결혼 관계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10대 20대 소녀 감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행복한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돈이 반드시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돈이라는 재물 제해서 재성과 관 울타리를 얘기하는 관이 중심이 됩니다. 자 근데 재관의 위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 천간하고 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재성이 천간에 있을 수 있고 지지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높낮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부부관계에선 높낮이가 있어야 돼요. 부부 유별이잖아요. 부부간에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제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라고. 어떻게 내 거가 돼? 우리 객체인데 따로 떨어져 있는데. 재성이 천간에 있다. 남녀 막론하고 그러면은 부인이 여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서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천간에 있으면.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싸울 때 눈 똑바로 뜨고 막 달려든다고. 재성은, 근데 남자가 청간에 재성이 있잖아요? 그럼 여자를 굉장히 배려를 해줘요. 여자가 청간에 재성이 있으면은 내가 막 깔아뭉갤 수 있고 똑같은 레벨에서 맞서려고 하는데 남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려해주고 외조도 잘해준다, 외조. 여자가 뭐 하겠대, 밀어줘요. 자기가 나 커피숍 하나 하고 싶어, 밀어줘. 그래, 해봐, 이러고. 굉장히 괜찮죠. 근데 여자가 재성이 지지에만 있으면은, 아우, 극진하게 남편 모시는 사람이에요. 지지에만 있으면. 절대로 싸우다가도 눈 똑바로 뜨지 않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태도 자체가 달라요. 존경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 지지에만 재성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아주 이쁘신 분들이. 지지에 재성이 있다고? 아, 있네. 어, 남자한테 극진하게 하시는 분이네. 별로 없구나, 여기. 세상이 변했다는 소리예요. 옛날하고 다르죠? 네. 진짜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한 10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사람 취급 받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건 팩트예요. 근데 많이 바뀌었죠, 지금. 여권이 신장이 되고. 위아래 같이 있으면. 같이 있으면요? 청간에 청간에 일단 있다는 것 자체가 남자 이렇게 확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 내가 너무 잘난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났다는 건 남자가 너무 못났다는 소리도 됩니다. 굉장히 자존심을 깔아뭉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부관계 틀어지는 건 말 한마디로 틀어져요. 자존심 하나로. 서로 자존심을 깎아요. 싸울 때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을 넘나든다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만약에 넘을 수도 있어요. 넘으면 그냥 미안해 이 한마디면 되는데 자존심이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팔자가 이상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사건 사고예요. 그냥 연인이 만들어주는 사건 사고라고요. 콩깍지 씌워가지고 결혼을 다들 뭐에 홀린 것처럼 결혼한 사람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귄 지 1년도 안 됐는데 결혼한 사람들. 콩깍지 씌우고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근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라고. 그 미안하다로 끝내지 말고 여자한테는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고 남자한테는 고맙다는 말 하라고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말 세 마디만 하면 이혼 안 한다고. 말을 안 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게 뭔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짐승이 막 강아지들이 서로 싸우고 미안하다고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몸으로 얘기하죠. 꼬이 살랑거리고. 재성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여자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남자 팔자에서도 재성이 여자고 여자 팔자에서도 재성이 여자예요. 나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 관이 있을 거예요. 관. 정관이나 편관이 있을 거예요. 남자 지지에 재성만 있으면. 재성만 있으면요? 내가 내조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아주 강한 거죠. 예. 네. 내가 이렇게 떠받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런 거를 은근히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관성. 반대겠네요. 이거는 남자한테도 남자고 여자한테도 남자예요. 근데 그냥 남자가 아니라 남편 깜으로서의 남자예요. 청간 있으면, 청간에 위에 있으면은 내가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를 존중해요. 존경해요. 청간에만 있으면. 아, 지지에 있어도 상관없긴 한데 청간에 어쨌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존경심이 생겨요. 남자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존경해요. 물론 그렇게 못난 짓 하는 남자 애초에 만나지도 않겠지만은 적어도 자기 할 일을 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를 만난다는 소리예요. 남자도 청간에 관이 있으면은 스스로 쪽팔린 짓을 안 하고 싶어요. 내 여자한테. 아주 올바른 사상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멋있어요. 관이 청간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위에만 있으면 돼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제 정관, 편관 따지려면 일관별로 따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한 시간 안에 이걸 끝내야 돼서 굉장히 축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성으로 보는 사주. 이 얘기들을요. 그냥 사주만 보고 똑같이 해주면 어우 맞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자, 근데 지지에 있으면은, 지지에만 있으면은 이거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책임질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쫌생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막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 다 해놓고 책임지려고 할 때 발 빼요. 이렇게 굉장히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멀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자 팔자에서 관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 무시할 만한 남편 만나는 거예요. 무시 당할 만한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남자를 만나요? 나한테 다정다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해요, 그 사람들은. 네. 여자 명에서 관이 지지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다정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결혼한다니까? 다정한 거랑 상관없어요, 결혼한 거는. 아,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 다정하면 좋지. 다정한데 막 TV 보면서 막 쉬는 날마다 TV 보고 막 누워있고 다정하면 다냐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는데. 모름지기 그 부부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서로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온전히 잘 할 때 그 사랑이 나와요. 남자가 자기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벌어오고 절대 놀지 않고 그런 게 진짜 남편의 모습 아니에요? 그럴 때 사랑이 나온다고. 아유, 우리 남편이 고생이 많구나.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진다고요. 그리고 내 마누라가 집안일을 하는데, 아, 집안일 솔직히 짜증나잖아요. 힘들고. 근데 그거 할 때 고마운 줄 알면은 거기에서 사랑이 나와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고생하네. 힘들지? 이러면서. 말 한마디라니까요.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는 게 부부의 사랑이에요. 우리 연애하고 다르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해요. 그냥 선물해주고 그냥 돈 많이 쓰고 이런 걸로 결혼하잖아요. 좋아하는 줄 알고.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결혼할 때는. 재관을 보세요. 재관을. 내 사주에 재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다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재관이 약하고 부실할수록 더 그래요. 여기서 내가 막 전소리하고 있네 이제. 재관 부실한 사람들.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연애는 잘하는데 결혼은 아니라고. 인정해야지, 인정할 거는. 그래서 결혼할 때는 뭐를 포기할 수 있느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 동거를 해봐야 되는 거고. 동거하면요, 뭐를 포기해야 될지 눈에 보여요. 나는 막 어지르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여자친구는 되게 싫어해.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냐 그러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 그러고. 근데 그게 포기가 되냐고요. 남자가 그렇게 하는 게 안 고쳐지는데 포기할 수 있냐고요. 그거를 결혼하기 전에 아셔야 된다고. 그게 결국에 도화선이 돼요.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러죠? 참고 눌러있다가 이제 돈까지 못 벌으면 그게 터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사주를 보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 안 한 게 있네요? 얘기 안 한 게 있네? 비견이나 겁재가 많은 경우. 이거는 적당히 있으면 좋아요. 한두 개 정도 밑에. 근데 막 이걸로 다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가 막 온통 토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비용업자가 너무 많죠. 이런 사람들은 연애도 하기 힘들고 결혼도 힘든 팔자예요. 뭐 결혼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팔자는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거의 90% 이상 이혼으로 이어져요.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감정이나 센서가 다 빠져있는 거거든요. 결혼이 되겠냐고. 자기 책임도 안 질라 그러지 사랑도 잘 못하지 뭐가 되겠어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나와. 예? 너무 많다는 게 뭐 한 네다섯 개 돼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는 개수로 얘기할 만한 게 아니라서 축약하다 보니까 조금 왜곡될 수 있는데, 어쨌든 비견이나 겁재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지금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연애를 볼, 아, 결혼을 볼 때 뭘 보라고요? 재관을 보라고요. 재관. 그리고 식상하고 인성은 그 사이에서 사랑을 보는 거예요. 사랑. 무식상. 가장 답답한 유형. 결혼하고 나서 가장 답답해지는 게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답답해요. 무식상끼리 만나면 그거는 지옥이에요. 지옥.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는. 말을 안 하는 부부라고. 식신상관이란 건 서로 의사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한쪽, 둘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줘야지 소통이 돼요. 우리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라면서 얘기라도 이렇게 한다고.
관성이 사주에 막 남자 사주에 관성만 있다 식상이 없고 아우 막 짜증나죠 이런 팔자들은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해주지도 않고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근데 멋있어요 결혼 전에는 그거에 속아서 다들 결혼하지 다행인 거는 관성이 그래도 천간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족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책임감은 투철합니다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하셔야 돼요 다 참으면서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내 팔자에 뭐가 문제인지 그 상대방의 남자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겠죠 자 흉신하고 길신의 개념이 있는데 여기는 상관 겁재 평관 편인이 있어요 이게 흉신이라고 하고 여기는 식신 정재 정관 정인 이게 길신인데 길신이 있는 사람 특징 조건을 따지고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가는 거예요 직업을 보고 사랑보단 돈을 보고 예, 상대방의 그런 모습들을 위주로 본다 여기는 대부분 인간성만 봐요 가능성 인간성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 미래의 모습 성향이 완전 다르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런 성향이니까 상대방도 그러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런 나는 마누라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지금 당장 가진 거 없어도 나는 잘 될 거니까 그거를 봐주고 내조를 해줄 사람 나한테 맞춰줄 사람 내가 힘들어도 옆에 같이 있을 사람을 찾아요 이게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선생님 평관이 강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져도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여자가인지 여자가 평관이 있다라는 거는 내 남편이 힘들어도 같이 버텨주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내가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는 정관은 그런 거 없어요 귀신들은 혜택만 보고자 하는 거예요 고생은 내가 네가 하고 혜택은 내가 보고 이렇게 말하면 나쁜 거 같은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태어난 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서로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귀신들은 대부분 중매결혼이 가능한 팔자입니다 중매결혼 조건을 통해서 집안 대 집안의 결합 우리 딸이 이 정도고 너희 아들이 이 정도고 매칭시키자 이게 돼요 흉신들은 그거 되게 싫어해요 비견은 어느 정도 예? 비겁은 여기에서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 뭐? 보통 사람들의 길신과 흉신부터 섞여있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일단은 천간에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천간에 뭐가 있느냐. 그리고 월하고 일에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연월을 봐야지, 연월. 섞여 있으면 어떤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는데 대부분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관이 이렇게 관살이 혼잡돼 있어 봐. 나는 남편이 가능성도 봐야겠고, 지금 만들어진 것도 봐야겠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재성이 혼잡돼 있으면 그거는 좋아요. 네, 곰처럼, 때로는 곰처럼, 때로는 여우처럼. 남자의 마음을 아주 그냥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식신 상관 인성들은요, 무조건 사랑으로 보세요. 인성은 사랑을 받는 거. 굉장히 이쁜 짓을 잘해요. 식상은 사랑을 해주는 거. 여자 사주에서 인성이 없고 식상이 많잖아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남자한테. 남자 사주에 식상이 없고 인성이 있잖아요. 여자한테 사랑 받고 보살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남자가, 좀 쪼잔해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고, 사귈 때는. 결혼하고 나서 보여요, 그게. 그리고 이제 남편 욕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가 골랐는데, 뭐. 그러니까 적어도,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쳤지만은 고를 수 있다고. 아니, 사기는 아니죠. 만나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내면을 정확하게 보라고요. 결혼하면 이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보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너무나 좋은데, 결혼을 해야겠는데, 사주 배운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살아보시라고. 한 달만이라도. 결혼까지 생각했으면 돈 거는 뭐 간단하잖아요. 약속해놓고 잠깐 사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받을게요. 내 팔자에 뭐가 있든 내 배우자나 애인한테 뭐가 있든 간에 질문을 하세요. 제가 신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재성이 아예 없다.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여자를 배려하지 않아요. 자기식대로. 자기식대로. 나는 이 사람은 보약을 좋아하지 않는데 보약치 와서 먹어봐 이러고 꾸역꾸역 먹여. 그리고 난 잘했다고 잘해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죄예요. 무죄들은 여자가 뭐를 좋아하는지 레이더는 있는데 포착이 안 돼요. 그게 남자도 마찬가지, 아 여자도 마찬가지. 재성이 없다라는 건 상대방한테 뭐를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소리예요. 재성인 사람들은 계산이 정확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겠지라는 게 정확하게 계산이 돼요. 계산이 돼서 그대로 해주고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재성 있는 사람들이 결혼생활 잘해요. 제 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결혼생활이 오래 유지가 되고 서로한테 잘 맞춰줘요. 그게 부부간의 예의입니다. 재성이 매우 약하면 약하다는 힘을 못 쓰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 재성이 약하더라도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이쁘잖아요. 네, 마음이 이쁘잖아요. 재성이 강한데 식상이 없거든요. 식상이 없으면요? 그러면은 서로 배우자한테 휘둘려요. 휘둘려요. 재성이 나는데 식상이 없구나. 본인 팔자구나. 휘둘린다고. 네, 잘 휘둘리는 남자예요. 네, 겉으로는 안 휘둘린 척 멋있는 척 다 해놓고 휘둘리고 앉아있어요. 네. 그게 재성이 많은 사람. 재성이 강하면 허세가 대단해요.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남자들의 특유의 허세 있죠. 특히 부산 사람들 재성이 강한 거예요. 특히 편제가 앉는 것도 그냥 안 앉고 다리 딱 꼬고 이러고 앉아요. 허세예요 그게. 근데 그래놓고 여자한테 막 이러고 있다고 휘둘리고 있다고. 여자가 화 한 번 내면 어떻게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써가지고 막. 또 궁금하신 거 없나요? 네. 여자 사주에 식상이 없고 인성이 많아요. 그러면 네. 내가 이쁨을 받기 위해서 잘하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식상만 있어요 인성 없으면 받으려는 마음 없이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여자 사주에 인성이 없다라는 거는 사랑에 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굳이 안 받아도 상관없어. 마음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내가 챙겨주는 것만, 챙겨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인성이 없으면. 근데 인성 있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해라는 말을 꼭 들어야 돼. 인성이 있는데 사랑해라는 말을 못 듣잖아요? 한이 맺혀요, 막. 한이 맺혀. 그래서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말 꼭 해줘야 돼요. 인성 있는 여자한테는. 그거를 결혼하고 나서 안 하거든요? 그게 이혼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요. 이혼의 도화선.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내 여자친구가 인성이 있잖아요. 뭐 자주 안 해도 돼. 가끔가다 사랑해 알지? 이거 한마디만 해도 여자들이 너무 행복해요. 여기 식상이 좀 약한 남자들이 많네. 저 한 분 빼고 다 약하네. 아니, 결혼하고 나서 아주 풍파를 불러일으킬 그런 남자들이 여기 앉아있네. 만약에 남자가 식상이 좀 세고 인성이 없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인성이 없으면요? 그건 괜찮죠. 예, 네, 괜찮죠. 남자가 인성 없는 건 괜찮아요. 그 시의 편지가 좀 약한 건가요? 뭐 약하고 안 약하고 따서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예, 네, 있으면 괜찮아요. 위치만 중요해요. 똑같은 건가요? 외조를 봐야 하는. 일단 남자 명에서 천간에 제가 있어야 외조도 해줄 줄 알아요. 예, 네, 지지에만 있으면 받으려고 합니다. 예, 네, 받으려고 해요. 기본 마인드가. 중간에 지지에 있으면 조건을 보는데 나보다 낮은 사람은 그러니까 조건을 보는 낮은 게 아니라 지지의 정관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다정다감한 남자를 원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막 설거지한테 백허브 해주고 그런 남자를 원해서 그런 남자를 골라서 결혼하는데 남자답지 못한 거 있죠. 왠지 그거 하나 보고 결혼하니까. 사주는 이렇게 생겼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네. 결혼해서 의지적으로 예, 네. 아, 가능이 있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노력해도 팔자에 있는 사람. 아, 노력하면 조금 바뀔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100명이에요, 대한민국에. 네. 대한민국에 사주가 똑같은 사람 100명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천지 차이에요. 그래도 콩깍지 씌워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사주를 알면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그래도. 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사주는요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해도 알면서 당하는 게 좋다고. 네. 공이 날라오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그래도 맞아야죠. 타격이 덜하죠. 결혼을 하더라도 네. 아 얘랑 많이 싸우겠구나 이거 알고 결혼하는 게 낫다고요.
네. 네, 괜찮습니다. 먼저 아우 막 사랑이 또 싹 트는데? 아, 알겠습니다. 네. 직업이 많은 경우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의견이랑 갑자기 나눠서 뭔가 다를 거냐고. 딱히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은 경우는 그냥 무난한? 네. 빅업이 정말 특출나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하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경 남자를 만나면은 완전히 휘둘리는 남자죠. 괜찮아요. 여자한테 휘둘리는 남자라니까. 제 다신약이라는데 거기에 뭐가 결부대인지를 봐야지. 네. 관성만 뚜렷하면 괜찮습니다. 관성만 뚜렷하면. 관이 밑에 있고 제가 위에 있는 남자는 그러면은 여자를 좀 떠받드는 것보다 무시당한다니까요. 아, 네. 여자한테 무시당할 위험이 크죠. 그런 남자는. 떠받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아까 이제 식상이 없는 남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아 피해야죠. 근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식으로 아 이런 게 이러면 되게 위험하다 피해야 한다 이런 거. 여자가 또 식상이 너무 많으면 또 피해야죠 그거는. 아 본인은 괜찮아요. 그 이제 그 조건은 신약한데 식상이 많으면 신약한데 신앙 신약을 구분해야 되는데 신약하다라는 거는 일간이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기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서 어쨌든 신약한데 식상이 많다는 거는 잔소리꾼이에요. 바뀌지도 않는 잔소리를 하고 앉아있다고 사람 기분 잡치게 피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잔소리 하려면은 내가 인품을 갖추고 잔소리를 해야 돼요. 인품 명분을 가지고 잔소리를 해야 된다고 논리적으로. 근데 무인성에 신약한데 식상이 많으면은 그런 논리랑 상관없이 내 기분에 따라 잔소리를 하니까 문제 있죠. 그거는 감정을 앞세우면 안 돼요. 부부관계는. 자 일단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일단 지금 정리하고 그